자, 이번 시간에는 저장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랑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QL을 함수처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보통 이제 SQL이 인터프리터 기반이기 때문에 함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함수나 메서드 호출하듯이 쓸수 있으니까 편리하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미리 프리컴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행 속도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나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구문은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프로시저명, 인자형 이런 형태로 주고 안에 begin, end 안에 여러 가지 SQL 문들을 쭉 넣어두면 프로시저명을 호출할 때는 call 프로시저명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drop 프로시저를 통해 가지고 stored 프로시저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나 이런 자바류의 언어에서는 프로시저 또는 이제 서브루틴이라고 그러죠. 서브루틴이나 프로시저랑 함수를 구별하지 않는데요. SQL에서는 이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가지고 리턴 값이 있으면 함수고 리턴 값이 없으면 프로시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stored 프로시저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create 프로시저로 정의하고요. stored 펑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을 returns하고 type을 지정해서 함수명 수행을 하고 나서 결과 값들이 return을 통해 가지고 함수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써서 정의를 할수 있고 얘는 call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명에 인자를 쓰면 정해진 리턴 값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drop 펑션을 통해서 역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에 레코드 줄 수를 return하는 stored 펑션을 만들어 봐라 하는 예제네요. 그래서 보시면 create function. 그래서 count lines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리턴 값이 있다고 했죠. 정수를 리턴하는 count lines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안에서 begin과 end 사이가 펑션이죠. 그래서 보시면 declare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ne count라는 변수를 integer 타입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Select count 해서 이제 count from business card. business card의 내용을 개수를 세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 값을 into line count 해서 line count 변수 값에다 집어넣으란 거죠. 그리고 나서 return line count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줄수를 count 해서 return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용하는 방법은 procedure는 call이라는 명령을 썼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셀렉트 문에서 이렇게 함수를 그냥 호출하는 거죠. count lines. 이렇게 하면 리턴 값이 그대로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ount lines를 호출해 보면 줄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stored 함수에 대해서 저장 함수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delimiter 값을 다른 걸로 바꿔 주고 create function을 통해서 stored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count lines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요. integer를 return하도록 정의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line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정의하고 있네요. integer 타입 변수를. 자, 그리고 count를 하겠습니다. 자, count를 해서 line count라는 변수 값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은 city 테이블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line count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새로 등록했습니다. stored 함수를. 자, 그리고 나서 원래 delimiter로 돌리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예, SQL 문에다가 이런 함수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셀렉트 문에 예, 값 안에다가 카운트 함수를 등록을 했네요. 자, 카운트 라인스를 호출하니 총 4081개의 라인을 가진다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셀렉트 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셀렉트 문에 웨어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4081개의 레코드가 다 돌면서 카운트 라인스가 다 지금 호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예, 카운트 라인스가 지금 4081번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예,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특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이제 함수라든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제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지만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트리거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통 콜백 된다 그러죠. 자, 콜백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참조 무결성 예,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참조 무결성의 특징상 FK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레코드를 삭제할 때그 레코드를 참조하는 다른 레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통 트리거로 구현을 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트리거를 정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볼까요? 예, create trigger 해서 트리거명을 지정하고 예, 어떤 동작 전 또는 후에 지정할 건지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elect 할 건지, insert 할 때, update 할 때, delete 할때할 거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 예, 지정을 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적어 놓으면 예, 예를 들어 insert, select가 되겠죠. 아, insert가 되겠죠. insert의 before다. 이렇게 되면 레코드를 집어넣기 전에 자동으로 이 트리거가 수행되는 거죠. 이 테이블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삭제하고 싶으시면, 예, 드랍 프로시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죠. 비즈니스 카드에 레코드가 추가되면 동일한 스키마를 가지는 비즈니스 카드 2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 자, 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 2라는 지금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 트리거 이름을 인서트 비즈니스 카드 2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애프터 인서트네요. 자, 그래서 인서트가 비즈니스 카드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예, 비즈니스 카드 2에 뭔가를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 하면 비즈니스 카드 2에다가 이런 예,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집어넣으란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된 다음에 예,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에다가 예, 어떤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면 자동으로 비즈니스 카드 2에도 레코드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트리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과 동일한 비즈니스 2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 테이블 스키마를 보고 싶으면 예, DSC를 봐도 됐지만 사실 SQL 문으로 다시 보고 싶으면 예, show create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show create table business card 하면 예,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을 만드는 SQL 문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여기는 별로 간단하니 크게 뭐안 하셔도 되지만 좀 복잡한 스키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create 테이블 비즈니스 카드 2죠. 예, 그리고 역시 이름을 예, 255자를 가지고요. 주소, 전화번호. 자, 요런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카드의 스키마를 보면 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트리거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딜리미터를 여기는 달러로 바꿉니다. 자, 예, create trigger, insert
비즈니스 카드 2네요. 자, 예, 여기는 인서트를 애프터를 하네요. 자, 이게 인서트가 일어난 이후에 비즈니스 카드 예, 테이블에 인서트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이걸 동작을 시키란 거죠. 자, 그래서 begin 해서 안에다가 insert into 예, business card 2의 값을 이제 여기서는 예, 정해진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고 역시 delimiter를 써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리거가 지금 등록이 된 거죠. 다시 원래대로 딜리미터를 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카드에다가 레코드를 하나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전화번호가 123-4567. 자,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카드에 레코드 하나 추가됐죠. 자, 그러면 자, 해보면 지금 샘이라고 하는 레코드가 추가될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즈니스 카드 2에는 트리거에 의해서 방금 전에 정의한 대로 GGG라고 하는 이름의 레코드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중복이 허용이 지금 유니크 옵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코드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다가 또 레코드를 더 집어넣을 수 있죠. 동일한 이름의 레코드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면 레코드 하나 더 들어갔고요. 예, 비즈니스 카드 2도 예, 레코드가 동일하게 하나 더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트리거는 특정한 동작에 대해서 CRUD 동작에 대해서 예, 트리거를 달아 놓으면 그 동작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트리거가 호출돼서 예, 수행이 되게 됩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또는 스토어드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 여러 개의 SQL을 함수 또는 프로시저 형태로 저장을 시키고 외부에서 이렇게 콜을 한다든지 함수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안에 들어있는 SQL 문들이 수행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프로그램 짜듯이 예, 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트리거는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특정한 조건이 뭐 예를 들어 업데이트, 딜리트가 일어난 예, 이후에 자동으로 모든 레코드 수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작업이죠.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다 등록해 놓으면 예,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예,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호출되고 이 트리거가 호출이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트리거가 예, 참조 무결성 트리거였죠. 그래서 삭제를 하면 또는 인서트를 할 때 자동으로 이제 레퍼런싱을 해서 예, 에러가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를 체크하는 거죠. 레코드에서. 자, 이런 예제가 보통 트리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